오늘 도깨비 같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한방눈이 쏟아지다가 진눈깨비가 오기를 반복했거든요. 퇴근길 상황은 어떨까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수 기자, 이제 비가 오는 겁니까? 네,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눈에 빗물이 뒤섞여 도로가 진창으로 변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고 차들도 제 속도를 못 내는 등 퇴근길이 다소 혼잡한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눈이 와서 잘 봤는데 그 뒤에 좀 비로 바뀌는데 얼음비처럼 오더라고요. 미끄럽고 막 그래서 아이랑 넘어질 뻔도 하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들어 한방눈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최고 기온 1.5도를 기록한 비교적 따뜻한 기온의 영향으로 한방눈이 진눈깨비가 됐다가 비로 바뀌었습니다. 눈, 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은 밤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눈이나 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퇴근길 잘 살펴서 가셔야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경기 북부에 1에서 3cm, 강원 북부는 2에서 7cm, 강원 산지엔 최대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주말이 지나면 눈, 비 대신 북극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에 이르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